드디어 떨린다. 무슨 색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들어가서 다시 찍어야겠다. 팬사인회가 끝나고 저는 왜 다시 샵에 왔을까요? 왜냐면 오늘 염색을 하려고 합니다. 여러분 드디어 제가 계속 머리 얘기하잖아요. 머리 지긋지긋하다고 맨날. 그래서 바꿔보고자 염색을 할까 해요. 뭐 할지 궁금하시죠? 비밀이에요. 오늘 뭐 했냐면 상쾌한 팬사인회 하고 왔어요. 팬사인회 하고 팬분들 만나고, 그리고 제가 약간 몇몇 팬분들께는 제가 스포해가지고 저 오늘 염색할 거라고 미리 얘기했거든요. 내 브라운 헤어야 제가. 저 무슨 머리 하는지 아시죠? 탈색 해야 되죠? 몇 번 해야 돼요? 한 두 번? 두 번? 얼마나 걸릴까요? 3시간? 더 무려 3시간짜리입니다. 더 걸릴 수도 있다고요? 염색도 해야 됩니다. 큰일이네요. 오렌지 주스. 오렌지. 근데 사실 저 이따 밥 먹을 건데. 그만 먹어. 그냥 오렌지 주스. 떨린다. 잘 나와야 될 텐데. 탈색을 통으로 다 하나요? 아니요. 밑에만 하면 되죠? 네. 저 이따가 비빔밥 먹게요. 여기서 먹어도 돼요? 먹어도 돼요? 비빔밥은 그럼 뭐 안 돼요? 삼겹살 돼요? 오징어 볶음 돼요? 네, 감자 살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여기 프라이빗한 공간이어서. 아, 여기 프라이빗하다고요? 이렇게 공간이 저희밖에 없어요. 이렇게. 아, 네. 아 떨리네. 오랜만에 탈색하는 거라서. 한 번만 봐주면 안 돼요? 내 유튜브에 출연해줘. 봐봐. 까먹었네. 까먹었지. 언니가 저 까먹을까봐 이거 떼는 거. 까먹을까? 아니, 언니가 저 까먹을까. 뭐라 까먹을까봐? 야, 그렇게 안 해도 안 까먹을 것 같아. 어떻게 된 거지? 예쁘네. 잘 어울려. 거짓말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. 보라만 할 수 있는 머리. 나는 못해. 미안.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안 들릴지도 모르겠다. 그죠? 그러면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여러분. 왜냐면 난 프로 유튜버니까. 그럼 머리 세 번 감아야 돼요? 그게 오래 걸려. 그게 제일 싫어. 자체 모자이크. 뒤에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뿌리 염색 안 해도 되죠? 지금 좀 그라데이션이니까. 눈썹도 탄색할까요? 그거야? 제일 밝은 색으로 할게요. 13번. 왜요? 이게 뿌리가 많이 발현되지 않아요? 11번. 타협. 색깔 나왔다 그래가지고. 우와! 금방 나오네? 대박. 대박. 그럼 한 번만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신기하다. 오랜만에 해가지고 새삼 신기하네. 밑에는 더 밝게 빠져야 돼서 많이 많이 발라줘야 돼요. 오. 설명 열심히 잘하네.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색은 뭐냐면 그 뭐라 그러죠? 그라데이션? 옴브레라고 해요. 옴브레? 옴브레. 옴브레가 뭘 말하는 거예요?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? 아니면 그라데이션. 그런 식으로 된 그라데이션을 옴브레라고 해요. 아, 옴브레를 하려고 해요 오늘. 뭔가 제가 머리가 기니까 풀로 탈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가지고 생각해낸 게 바로 옴브레입니다 여러분. 많이 떨리시죠? 저도 떨린답니다. 그리고 앞일은 생각 안 하고 일단 탈색부터 합니다. 팀장님 나 보면 깜짝 놀랄걸? 왜냐면 얘기 안 했거든. 뿌듯.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역시 염색하면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지. 오늘의 메뉴는 육개비빔밥입니다. 맛있겠죠? 밥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다 먹어야지. 아시죠 여러분?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하는 거. 짠. 어? 진짜 많아. 이거 어떻게 다 먹어? 첫 끼에요 오늘.
그냥 밥 먹었어? 응, 너무너무 맛있어. 오, 맛있지? 마지막 한 입. 여러분, 저희 끼니는 절대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매일매일 이렇게 밥을 잘 챙겨 먹고 있고요.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나 뭐 먹을 때 한 입에 완전 넣고 먹잖아요. 그 왜 그런지 아세요? 들고 있는 거를 싫어해요. 이걸 들고 있는 게 싫어서 한 번에 먹고 빨리 이걸 손에서 놓으려고 한 입에 크게 물고 먹는 건데, 이걸 되게 맛있게 먹는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너무 일부러 그렇게 먹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래 그렇게 먹습니다. 턱이 생긴 것 같은데 갑자기? 시간이 돼서 샴푸를 하고 오겠습니다. 두 번째 탈색도 보여드릴게요. 원래 탈색하고 말려야 이게 색이 더 밝게 나오거든요. 젖어있을 때는 사실 별로 몰랐는데 말리면 말릴수록 색이 점점 밝아지고 있어요. 그러나 너무 노란 색깔이라서 한 번 더 빼긴 빼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집에 잠깐 맡겨놨단 말이에요. 아, 진짜? 근데 씻고 나온 데가 없는 거예요. 푸푸 이런데 이거 빼꼼 내미는 거예요. 아, 귀여워. 진짜 귀엽죠? 보이나? 귀여워. 진짜 이 세상 귀여움이다. 이 세상 귀여움이 아니다. 귀여운 거 아니야? 지금 샴푸하기 전에 색깔 잠깐 보여드릴게요. 갈까? 가자. 우와. 대박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? 근데 두 번 뺐는데도 노랗다. 끊어질 것 같다. 해봐, 하면. 그냥 이대로 할까, 그러면? 염색하지 말고 이대로 할까? 이렇게만 해도 예쁘죠, 근데? 무슨 색 입힐 거예요, 그래서? 모르겠어요? 지금 쌓고 있으면서 모르겠다는 건 뭐지? 지금 쌓고 있는 색이랑 다르게 나올까봐 그러는 거죠. 정답이죠, 솔직히. 너무 정확히 맞췄죠. 얼마나 갈까요? 이 염색. 2주? 지금 여기 몇 시간 있었어요, 저? 2시간 15분째네요. 엉덩이 들썩들썩한 기분 아시죠? 들썩들썩. 짜잔. 이제 진짜 이것만 하면 땡이야. 무슨 색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군. 기대되고 궁금하군요.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옴브레 염색을 합니다. 이제는 염색약 호수까지 알 정도로 거의 반 전문가까진 아니지만 그렇습니다. 바르십시오. 11번이야? 네. 짜란.
아까 그 팬사인회 하는데 제가 염색한다 그랬거든요. 어떤 팬분이랑 얘기하다가 그럼 브이로그 찍어주실 거예요?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네! 갑자기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네 찍을게요 이래서 핸드폰을 갑자기 켰어. 이제 곧 샴푸를 해서 완성된 색깔이 어떤 색일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좀만 기다리세요. 우와 어때요? 공주님 같죠? 뾰로롱. 우와 대박 사건. 나 처음 해봐 이런 색깔. 빨강색은 해봤는데 여러분 우와 예쁘네. 예쁘잖아. 예쁘네.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깔 섞었거든요. 어머야 보여주고 싶어 잔뜩.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. 우와 여러분 제가 드디어 염색을 했어요. 뭐야 너무 예쁘잖아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어떠세요? 오랜만에 이런 색 해보니까 너무 약간 낯설죠? 고생한 우리 선생님들 박수! 와 수고하셨습니다. 너무 예뻐. 자 이 머리로 이제 저는 내일 놀라운 토요일 녹화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보를 찍으러 오스트리아로 갑니다. 오늘의 머리는 오스트리아 화보에서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마음에 들어.